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도 계속 파이프라인 물리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가 9주차 수업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9주차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11주차 수업 전까지 대면 강의를 학교 지침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빨리 시작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5월 27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고, 5월 29일부터 5월 19일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강의 할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에 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29일에 대면 강의를 시작하니까 5월 27일 수업까지는, 5월 27일 수업까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가면 공지사항에 대면 수업 시작일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시작일은 5월 29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숙지를 하고 그 전에는 미리 학교에 오는 일이 수업 시간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와 이 클래스의 대면 수업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대면 수업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했고, 특히나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5월 29일에 대면 수업 시작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파이프라인 애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애플리파이어 그래서 저희가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를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얼리 이펙트를 포함한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 이미터 디제너레이션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는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에서 바이어스 회로를 포함한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이어스를 회로를 구성을 할때 저희가 다음과 같이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폰을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력의 신호가 제대로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신호가 제대로 인가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마이크로폰이 만약에 100옴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이쪽 초원으로 보이는 저항의 값은 저희가 100옴보다는 크겠죠. 알파이 값은 GM분의 베타인데 만약에 전류가 1mA가 흐른다라고 하면 GM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1mA라고 하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2.6k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인은 이 100원보다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면 이때 VX의 전압은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표현을 하면 약 2.5V가 되죠. 그러면 2.5mV예요. 그러면 VX의 값이 약 2.5mV인데 VX의 값이 2.5mV면 저희가 VB의 값을 계산을 하면 아주 작은 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에 바로 마이크로폰을 연결을 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럼 다음으로 커플링 캐패시터를 사용을 해보죠. 이번에 커플링 캐패시터를 사용을 해보죠. 그러면 이 기존의 커플링 캐패시터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폰에 의한 DC는 영향을 받지 않죠. 디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이제 마이크로폰에 이제 DC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이어스가 인가가 될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인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DC 해석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AC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DC 해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 C1의 캐패시터는 오픈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C1의 캐패시터는 오픈으로 만들어주고, AC 해석을 할 때는 C1의 캐패시터는 숏으로 만들어준다. 때는 C1의 캐패시터를 숏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VCC도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로 바라본 입력 저항과 전체 입력 저항, 그리고 출력 저항의 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기본으로 해서 전압 이득을 이제 구하게 되면, 여기 전압 이득이 V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이득은 마이너스 GM, RC와 R0가 변경. 여기서는 VA가 이제 무한대가 아닌 경우죠. VA가 무한대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R인의 입력의 값. 이 값은 알파이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Rin2의 값은 알파이와 알비가 병렬인 값으로 저희가 할수 있죠.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저희가 RC와 R0과 병렬인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전압이 듣고 하는 거는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거고, 단지 DC와 AC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아웃풋을 연결할 때이 스피커를 출력에 연결을 하게 되죠. 스피커를 출력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피커를 연결을 할 때도,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캐패시터를 포함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캐패시터를 포함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을 하면 안 되고 캐패시터를 포함해서 연결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를 포함해서 연결을 한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DC는 블락킹을 시킨다. 그리고 AC만 패스를 하게 한다. 그래서 AC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좀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는 AC에서는 QoS로, DC에서는 이제 블락으로 끊어놓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는 경우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때 저희가 IS는 5 곱하기 11-73A. VI의 값은 여기서는 무한대죠. 그리고 VC의 전압이 1.5V가 된다. 그러면 이거 1.5V니까 여기에서는 구하게 되면 IC의 전류가 1mA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IC가 1m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IC가 1mA이기 때문에 여기서 IC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V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이 VT는 상온에서 26mV, IS는 5 곱하기 10^-17승, IC는 1 곱하기 10^-3승이죠. 이 값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대략적으로 796mV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VB의 값을 결정을 했죠. 그러면 IB의 값은 이와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17 마이크로 암페어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베타의 값을 계산을 하면 마이크로암페어분의 17마이크로암페어분의 1mA이기 때문에 이 값이 58.8 정도 되는 값으로 베타의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압이득을 구해보도록 하죠. 전압이득은 이제 이 회로를 이용해서 DC 해석을 했고, 전압이득의 값은 이 값을 이용해서 GM은 AV는 여러분의 GM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의 값은 0.31 볼트 퍼 볼트 정도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전압이득 값을 계산을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득 값을 계산하면 아, 상당히 낮은 전압이득을 갑자기 갖는구나. 그 이유는 출력의 스피커의 저항의 값이 8옴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전압이득이 낮은 값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바이어싱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했었죠. 여기 게이트의 레지스티브 디바이더의 형태로 저희가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해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DC 해석을 하고 AC 해석을 할 때는 캐패시터를 AC 그라운드 숏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캐패시터를 숏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AC 해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알파이.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알파이와 R1, R2가 병렬인 형태. 출력에서 바라봤을 때는 A0가 A 원리 볼테이지가 무한대가 아니라고 하면 R아웃은 RC와 R0가 병렬인 형태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전압이득은 기존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CM, RC, R0 분열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전압이득의 값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바이어스 방법은 저희가 로스트 바이어스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만 이용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구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RE에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VBE의 베이스의 전압이 그대로 VBE의 전압 이제 베리에이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저항값을 추가를 해주면 베이스의 저항의 변화량의 값이 VBE의 변화량의 값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변화량이 완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한 바이오 수메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바이오 수메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우선 DC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되겠죠. AC 해석을 할 때는 캐패시터 10번이 AC 그라운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이때는 어디 볼테이지는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그럼 이때 바라본 임피던스는 알파이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E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거기에 여기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R1과 R2까지 병렬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병렬로 표현이 돼서 저희가 좀 로버스트한 바이어싱 회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출력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그리고 전압이득은 여러분 여기가 V인이죠. 여기가 V아웃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D제너레이션의 전압이득은 GM분의 1 플러스 RE분의 마이너스 RT의 형태로 전압이득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디제너레이션 네, 이미터 쪽에 DC는 바이어스 밸류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만들어주고 C2에서는 이때 C2에서는 이 이미터를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줘서 AC 관점에서는 전압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때 DC 해석은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를 제외하고 해석을 하고 AC 해석을 할 때는 이 C2의 값을 H 숏이면, C1도 숏이면, 여기도 H 그라운드, H 그라운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터 저항이 무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득은 마이너스 GMRC, 입력 임피던스도 알파이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도 다음과 같이 출력 임피던스는 R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패시터가 RE의 저항을 숏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D제너레이션의 효과가 AC 관점에서는 완화가 된다. 그래서 DC 바이어스는 안정화시키면서 전압이득의 값은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바이어싱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여기서 다음과 같이 회로가 있는 경우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IC는 1mA, RE의 전압은 400, 0.4V죠, 여기가. 그리고 볼테이지 게인 AV는 여기가 20, 그리고 주파수 레인지는 20에서 20kHz. 입력 임피던스는 1kΩ보다 크다. 그때 베타는 100이고 IS는 이와 같은 값이었고 VCC는 1.5V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디자인을 하라고 했죠. 디자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RE가 여기 전류가 1A니까 RE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전류는 1mA 전압은 0.4V에 1,400 옴을
않는다라고 할수 있고, 또 댄스 컨덕턴스 GM은 뭐 26분의 1의 지멘스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400옴.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화비둘기의 값이 20이었죠. 그러면 GMRC의 값은 20. 그러면 RC는 GM분의 20. 그러면 RC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525. 와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VB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V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B의 값을 구했죠. 네, 여기에서 입력 임피던스 아룸 R1 플러스 R2의 값.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VB의 값, VB의 전압은 0.4V 플러스 0.736.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값이 대략적으로 1.14V라고 해보죠. 그리고 베이스의 전류는 베타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가 10 마이크로 암페어. 라고 하면 이 전류보다 큰 전류 10배 정도는 큰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값을 10배 정도 되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로 정을 해보도록 하죠.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도록 만든다. 그리고 여기가 R1 플러스 R2 볼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하게 되면 R1은 3.6kΩ, R2는 11.4kΩ이 되죠.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는 2kΩ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값을 대입을 해서 알파이의 값은 2.6k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값이 1.83k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R1과 R2의 저항의 값을 좀더 키워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R1과 R2의 저항 값을 이제 키워줘서 두 배로 만들어줘서 이제 R1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2.15kΩ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수 있죠.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R1의 저항의 값은 R2의 저항의 값은
위와 같은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라고.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약쪽으로 GN분의 1과 유사한 값이고, 여기 임피던스는 RE, 이쪽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2분의 1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 캐패시터가 AC 그라운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값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오메가 C2분의 1의 값은 10분의 1의 GN분의 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만들어준 값에 의해서 저희가 C2의 값은 이 정도의 값으로 C2의 값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어싱 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한 C 스테이지의 바이어싱 회로를 보면 아까 구성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RS의 저항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전화비대기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이 전화비대기 형태는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비대기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플리트한 C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C 스테이지의 컨셉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게인과 헤드룸 입력 출력 임피던스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의 전화비드 값 그리고 전화비드 값 입력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고 출력의 임피던스 값 여러분이 알수 있으면 다음과 같이 바이어스 배럴를 포함한 전체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이 회로의 스몰 시그널 게인 값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